하평충파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특강으로 하평충파 중에서 상충살을 어떻게 사주에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사주를 하나 적어 놓고 여러분에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평충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육치는 사주에 꽂히면은 하평충파로 해서 각종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주를 내가 남자 사주를 하나 적어서 오늘은 상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병인년에 태어나서 병인년, 병신월에 이민일에 무신시에 태어난 금년 기해년에 34세 낸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박사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고 남자 사주고 일간은 임수인데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목화 토금수가 돼가지고 목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화도 두 개가 있고 토가 하나 있고 금이 두 개고 임수 본인이 수다 수고 이민일주니까 이민 계묘에서 진사가 공망이다 진사는 이 사람한테 공망이다 공망이고 남자 사주가 전부 양팔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운은 순행을 한다 순행을 정유 무술 그 처음에 20년간 다 55세부터는 금대운을 타고 금대운을 그 다음에 30년은 기해 경자 신축 해가지고 25, 35, 45 동안 30년 동안 25세부터 54세까지 30년 순을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군을 탑니다. 모군을 타는데 모군을 30년 탄다. 그러면 대만 94세까지니까 모군까지 타고 화운은 내생에 탈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적은 이유가 뭐냐면 임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게 오대운수면요 신이 지장간이 무임경인데 무임경 거의 중간쯤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달이 그 월은 한달 30일인데 이게 7일이고 16일이 돼가지고 오대운쯤은 거의 중간쯤에 태어났다. 무임경 중에서 임이나 경 사이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병임충이 걸려 있고 병화는 두 개가 이천이 돼 있고 이천 그다음에 인신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금두 개, 목두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천간은 이천 같은 게두 글자가 있고 지지도 같은 게두 글자가 두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지지에서 이게 인신충을 하는데 그냥 충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요. 인과 신이, 인은 봄의 대표고 신은 가을의 대표다, 그죠? 봄과 가을이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이제 부닥치는 형상인데, 이렇게 인신충이면은, 일단 궁의 개념으로는요, 궁의 개념은 이렇게 부모 조상궁하고 부모 형제하고 충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하고 아버지 때하고는 좀 떨어진다 보셔도 되고, 어렸을 때 충이 돼 있으니까, 어렸을 때좀 활동적이다. 또는 어렸을 때 충의 흉의를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대학교를 공부도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대학 들어갈 때좀 애를 먹었다. 2, 3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인신충은 부모궁하고 나와 배우자궁이 충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와 여기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사는 것이
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일주와 시주는, 시주는 말년궁이고 자식궁인데, 이렇게 충이 붙어 있으면 말마따나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이 사주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상하고 부모, 부모하고 우리 부부, 우리 부부하고 자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글자가 이렇게 일지인데, 일지. 일지는 안방이고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이 이렇게 여기도 충이요, 여기도 충이다. 배우자궁이 양촌에 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글씨 글자가 두 개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배우자궁이 충이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하면은, 아니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한 후에라도 한 번쯤은 부부간에 해로하기 힘든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 충을 해소하려면은 떨어져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게 역마니까, 역마니까 뭐 멀리 가서 일을 한다, 외국 가서 근무를 한다, 아니면 뭐 배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해가지고 좀 떨어져 있으면 해소가 되지만,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충의 흉의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한테 인과 신이 서로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도 쓸 수도 있고 신도 쓸 수도 있다, 그죠? 인도 쓸 수도 있고 신도 쓸 수도 있고, 또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어떤 인도 제대로 못 쓰고 신도 제대로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이 인신충이라서 인이 신을 갖다 계속 충동시켜서 가만히 못 있게 하고, 또 신도 인을 충을 해서 가만히 못 있게 하니까, 사실 상충살이라는 것이 역마로 보는 게 가만 못 있고 가장 활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충이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활동적이고 움직일 때는 일간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임수라는 이 글자가, 임수는 신월부터 생육대하니까, 임수는 임묘진 사오미 계절에는 임수는 사실 역할을 못 하고요. 신유술 해자축대야 임수는 당당하게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에는 수라는 것이 계수가 모든 초목을 키우기 때문에, 계수가 주인공이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비나 나무가 먹었던 물들이 신월 되면 다 집수가 돼서, 집수, 어차피 계수는 임수한테 가는 거니까 집수가 돼서 수로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인오술로 보면 신이 정확하게 역마살이 걸립니다. 그죠? 이게 신이 정확하게 역마살이다. 신이 이 사주는 우리가 역마, 이 인신사에는 다 역마지지만, 연지로 뽑았을 때 인오술 삼합을 했을 때 신이 역마살이고요. 또 바꿔서 일지로 뽑아도 역마살이다. 그래서 신은 역마살에 딱 잡혀 있다. 역마살에. 신은 역마살에 잡혀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냐면요, 이렇게 천간에 같은 오행이 두 개가 있다. 병병이 있든 병정이든 두 개가 있으면요, 이것을 이천이라 그러는데, 물론 병화가 태양인데 사주에 태양이 두개뜬게 좋을 리는 없지만요, 같은 게두개 뜨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크게 흉의를 일으킨다. 병두 개가 뜨면 반드시 경금이나 신금을 병화가 괴롭힌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경금이나 신금한테는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병화는 경금, 병화가 경금이 있으면 화극금으로 그냥 우리가 오행 관계로도 칠살인데, 두 개나 돼버리면요, 이 경금은 피해가 크고요. 신금도 병화 두 개가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합되기 때문에 경신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행 자체 태양이 두개뜬 병화의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드린 것은 궁과 상충의 개념을 해줬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신충, 신인충, 인신충 하니까 이 인으로 보면 인신충을 하고, 신은 보면 이렇게 좌우로 좌충우돌 하고, 인도 좌충우돌하고요. 이 신은 인하고 충한다, 그죠? 충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두 놈이 굉장히 양쪽으로 바쁘기 짝이 없다. 근데 이사주는 임수일간이 신혼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신도 하나 더 있고요.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를 가장 괴롭힌 게 무토인데, 무토는 토생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극하긴 극해도 무토가 이 신월의 무토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갑과 병과 무는요, 신월이 되면 이미 기가 다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무토가 임수를 그걸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이 신월이고, 그래서 임수는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왜냐면 다른 오행도 인도 그렇게 가을이니까요. 인도는 힘이 없고, 인도도 병화를 내놔도 병화도 가을에는 힘이 없고, 결국은 보면 금수인데, 이 전체 바란스로 봤을 때는 임수와 금이 힘이 좀더 있고, 그죠? 금수가 좀 강하고 목화가 좀 약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 왜냐하면 그냥 봤을 때는 임수가 자기 근이 신금이 두 개인데 인신충으로 충돌이 됐어요. 근이 안될것 같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 그죠? 그러니까 신이 제일 세지 않을까 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병화 두 개가 흉의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으니까 일찍 올 것이다, 그죠? 일찍 오시고, 이거는 천간이니까, 천간은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 지지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병화 두 개가 경금과 신금을 괴롭힌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는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자꾸 대학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성을 계속 괴롭힌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놈이 태양이 두개 떠서 나쁜 짓을 하는데, 좋은 짓도 하죠. 경금과 신금을 괴롭히다 보니까 자꾸 정인 편인 인성을, 그리고 항상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때 육친을 뒤에 넣어야만 사주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육친부터 먼저 넣으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서 삼수를 했다고 합니다. 삼수. 아깝죠? 그건 뭐냐면 병화 두 개에다 인신충이 걸려서 그래. 어렸을 젊었을 때, 그죠? 왜냐면 자, 그러면 인과 신이 서로 인두 반해봤다, 신두 반해봤다, 그죠? 그 다음에 인두 못하고 신두, 이런 경우니까. 인신충이라는 것은 인두 쓰고 신두 쓴다고 볼수 있고요. 인두 제대로 못 쓰고 신두 제대로 못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사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강하고, 강한 사주가 또 특히 임수라는 것은요. 수라는 것은 임수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충살이 나쁘게는 안 보인다, 내가 봐서는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성, 이거는 식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육친을 집어넣습니다. 식신이고, 이건 편인이다, 편인. 식신과 편인인데, 그러면 식신은 내가 출력하는 건, 내가 수생목, 나한테 나가는 기운이다, 그죠?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내가 가진 재주를 배출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신은 금생수, 나한테 들어온 입력이다, 그죠? 그러니까 식신과 인성, 편인. 식신은 출력이고, 편인은 입력이다. 출력과 입력이다. 그러니까 식신은 수생목, 목생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이건 월지기,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은 내가 남한테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또 인성은 자기 집안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집에서 바램이 서로 계속 교차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요, 직장관에서 요구하는 거죠. 관인 상생이니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 실력 발휘도 하고, 또 요구하는 거, 우에서 요구하는 거, 관에서 요구를 하든 집안에서 요구하는 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특히 이 25세부터 50세까지 또 순을 타버리니까
임수가 굉장히 파워가 강해집니다. 강해지니까 이 인신상충의 역동성을, 그죠? 계속 쓸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 상충은요, 역마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년에 역마가 붙으면은, 늙은 말이 달리려면은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역마가 중중하고요. 인과신은 호랑이하고 원숭인데요. 인신충은 큰 놈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묘유충은 충도 아니야. 진술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신충은 상당히 큰 건으로 논다. 큰 물에서 논다. 굉장히 빅 이벤트로 싸우는 겁니다. 인하고 신은요. 인은 호랑이고 신은 원숭이 도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은 인신을 우리가 자이나 파동으로 보면 인은 사람이고요. 신은 신이요, 신. 이게 신이 된다고.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신이 도사 글자야. 신이라는 게 발음이 신이잖아, 신. 원숭이가 도사 글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주는 역동적으로 아주 살아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년처럼 기해년이 오면 해가 왔다. 그러면은 인의 합을 하고 신의 해사를 하고 인의 합을 하고 신의 해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드디어 록이 왔다. 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가 뭐 중간에 해를 집어넣으면은 금생수 수생목해서 말마따나 금년도는 상충이 좀 풀리고 좀 조용해질 것이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냐? 내년은 경자년인데 경자년도 여기다 자를 집어넣으면요. 금생수 수생목의 개념도 좀 있고 해만 못합니다. 금생수 수생목은요. 중간에 해수가 오행의 흐름이 좋은 거지 자수는 좀 약해. 그 다음에 또 신자가 합이니까 금년 내년은 상충살의 개념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은 역동적으로 사는 삶에서 조금은 주춤하고 조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현명할 것 같아. 그래서 상충이라는 게 좀 이제 내가 원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상충이 있으면은 상충은 역마다. 가만히 있고 바쁘다. 상충살 있는 건 굉장히 역마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충살 있으면 내 자신이 강해야지 그 상충을 내가 감당을 한다는 거.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간이 힘이 없으면 감당을 못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신충하면 어렸을 때 충의 흉이는 무엇까? 하면 교통사고 하면 났을까? 다쳤을까? 싸웠을까? 그런데 대학교 시험에서 두세 번을 실패를 본 거야. 억울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충은 뭘까? 이건 배우자고의 상충이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양다리 걸쳤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충은 뭘까? 아, 말년에도 참 굉장히 바쁘겠구나. 활동적인데 자식하고의 문제가 좀 충돌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식신과 편인의 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이 두 가지의 흉이가 겹치니까 어렸을 때 문서, 서류, 대학교 합격에 문제가 좀 있어서 고통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아라. 왜냐면, 신금이라는 게 이 사람이 편인 공부인데, 편인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공부인데.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인데 이런 충의 흉이는 가졌지만 결국은 충 때문에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그 다음에 인신충은 인신충하고요. 갑경충 이런 것들은 이벤트가 큰 거예요. 게임이. 크게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특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